세 분의 팀을 할 거예요. 3대 1. 자, 첫 번째 결제. 정재열. 네. 고시고시였나? 하나. 야, 무서워. 무서워. 잡힐 것 같아, 진짜.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하트하우스? 일로 올라올 생각은 안 해? 올라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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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새 계단 타고 올라갔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다음 쇼.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일로 올라올 생각은 안 해? 올라오는데. 들어갔나? 어디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아. 아, 아 짜증나. 좋댔다. 씨발, 저 없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정문인가? 아까 내려갔어요. 일로 갔어요?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봐봐, 여기 왔다니까. 여기서 쉬고 있었네. 아 이제 어디 갔을까? 야 정말! 너 뭐야? 여기 있었어. 너 뭐했어? 나 이렇게 쳐다녔지. 아 나 건재 뒷모습 봤는데 못 봤어. 끝까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래. 아 내가 현우 뒷모습 봤는데 바로 사라졌어 바퀴벌레처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영상 통화하다가 뒤에 건물 이름이 살짝 걸렸는데 그거 녹화했다가 확인해가지고 일로 온 거야. 녹화한 거 봐봐. 아니 이 와중에 의심하고 잡아졌다니까? 자 이제부터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카드 존나 긁는다 이제 내가. 자 누구 카드? 박현수가 무서우니까 박현수 카드. 세븐일레븐? 긁혔어? 저기다 지금 긁은 거 같은데? 네. 네. 어디쯤이세요? 네. 어디쯤이죠? 여러분들 근처에요. 제가 그 근처는 안 벗어나고 있어요. 들었어요? 저 방금 잡힐 뻔했던 거? 아, 전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랑 헤어진 지 오래됐지. 게임의 흐름을 못 따라가요, 저 혼자. 손절 쳤어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살 길이 있나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걸 얘기하세요. 제가 접선해드릴게요 그냥. 저 여기가 어디더라? 그러니까 길을 한번 비춰보세요. 잠시만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잠시만요! 어? 뭐야? 저 앞에 있었어! 저기 지금 걸어오고 어, 저기 있다. 저 걸어오고 있잖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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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저, 저기 있어. 씨발, 또 왜 이렇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야,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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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일로 뚫어가야지. 너는 그로 뚫어가야지. 저 끝에서? 끝에, 끝에? 저기? 일로 가야지.
시작하려고 내려갔나? 야, 광기동 저기 있다. 어디? 야, 숙여, 숙여, 숙여. 건너편, 건너편 지하철 통과했어. 여보세요? 저기 있다. 씨발. 뛴다, 뛴다, 뛴다. 야, 저기 밑으로 뛴다. 야, 야, 건너, 건너. 야, 건너. 야, 상추약 좀 왔어, 내가. 오케이, 잡았다. 야, 떨어, 떨어, 야. 야, 현웅만 안 놓치면 돼, 현웅. 빨리 빨리. 또 숨었다. 여기 숨었을 것 같은데? 야, 일로 오라 그렇게 됐다. 야, 그 GS25 있는 또. 아, 여기서 근데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놓친 거여서. 일단 거기 주변에 샅샅이 뒤집어. 내가 이 길목만 딱 잡고 있어도 쉴 데가 없다. 말도 안 돼. 어, 씨발, 찾았다. 씨발, 야, 진짜 숨어, 숨어, 진짜 숨어. 저 건너편 뒤에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저 건너편, 이 카페 뒤에 있어. 이거 카페 뒤에? 어, 야, 더 숙여, 더 숙여. 야, 지금 더 뛰자, 뛰자. 야, 바로 꺾어서 잡아. 야, 뛰어, 뛰어, 뛰어.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촛불이야, 저런. 우리 보고 있어, 우리 보고 있어. 야, 그럼 도망가. 갈까? 지금. 아니, 끝났을 거야, 초록불. 아, 그냥 나 뛸래? 뛰어, 뛰어. 치웠어요? 치웠어? 없어졌어. 어, 아픈? 배달의 쭉 주문. 예. 뭐 거의 잡힐 뻔하셨네요.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리 질러 드릴 것 같은데요, 약간. 소리 질릴 것 같아서 무서워. 이게 있어가지고 1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번 찍어줄까? 여보세요? 야, 나 방금 또 영통했는데. 어. 얘 어디 숨어 있어. 어디 숨어서 앉아서 쉬고 있어. 건물이야? 아니, 화단이 보였거든. 1층이야. 1층 화단?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사사시 뛰어야 돼. 갔다 올게. 일로는 안 오겠지? 영상 통화. 그래서 카페인 쪽 낚을게요. 잠깐만. 여보세요? 너는 뭐 나를 잡을 수가 없네, 보니까. 너 어디서 보고 있니? 너네 나 못 찾아. 나 지금 카페야, 카페. 카페 어디 갔어? 그냥 카페, 그냥 전망 좋은데 카페 있어, 지금 여기. 테라스 있는데. 아, 힌트 좀 줘봐. 야! 저 흰색 벤치가 어디지? 카페인 것 같은데, 걔? 카페라고? 카페인데? 어? 야, 아까 그거 거긴데? 너무 어렵다. 카톡. 근데 건물 옥상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밑에 여기 건물은 응응 한 3층 되는 거 같은데? 카페가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 전절은 어디 있어? 쟤네 아 씨발 이거 타고 다녀. 쟤네 뭐야? 잠깐만.
주세요. 개 지금 되게 좀 야, 정재! 정재. 그냥 어디 정원 테라스인데 여기를 어떻게 내 생각에는 우리를 피해서 건물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데가 있어서 앉아 있는 거 아닐까? 옥상 같은데? 그냥 미리 섭외해 놨을 수도 있고. 그 거기 근처일 수 있어. 상수역 근처일 수 있어. 카페 말이죠? 아, 근데 여기 좀 뭔가 카페 있는 것 같은데. 야, 먼저 갔나? 어? 우리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 혜윤님 어떻게? 아, 진짜 근데 저거 자기 편하려고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갔다, 갔다, 갔다. 갔어, 갔어, 갔어. 뭘로 가지? 홍대로 다시 넘어갈까? 카페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아까 어디서 놓쳤지? 얘를? 야,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이쪽? 어? 어? 여기다. 예. 자, 여기다. 끝났다. 어디? 야, 수상. 야, 그렇지. 야, 여기 건너, 여기 건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봐. 아, 그냥 내려갈까? 안 잡힐 것 같은데, 막말로. 안 잡힐 것 같아. 당신 미란다 걸어 쪼쪼쪼쪼 손님 변호사 다른 말 가질 수가 있잖아. 변호사 TV 잡힐게 잡힐게 잠깐만 쉬어 미란다 걸어 쪼쪼쪼 뭐야 이거 뭐야 야 지금 재밌어 어떻게 알았어 미란다 걸 어쩔 수 변호사 손님 너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내가 한번 더 너 가지고 너 가지고 딴 애 걸 좀 쓰자 무릎 꿇은 거야 아이 걸리면 안 돼 너 걸 너한테 주고 박현석 걸 너한테 줄게 내가 박현석이야 정재열 걸 너한테 줄게 이거 안 나와 너무 야 너는 특권 행사할 수 있고 너는 어? 저는 남의 건물에서 안돼 미련 받고 저 도토리 묶인 건 정재열 어딨어? 아 정재 올라오라 그래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진짜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너네 카드 내가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깝지 않냐? 자 이거 너한테 주고 이거 너한테 줬잖아 이걸 맛있는 거 좀만 사먹고 끝내자 주소는 받겠습니다 시간 결정 빨리 안 하면 죽습니다 다 잡혀요 다 잡혀요 다 잡혀요 이러다가 잡았나 본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사실 내가 이걸로 뭘 하려고 그런지 알아? 뭘 하려고 성형 가서 성형 좀 맛있어 강영사 공부했나? 더 쓰고 끝낼 거야 아, 내 너네 건 이미 잡혔으니까 두 배씩 줄게 너네 쓴 거 두 배씩 이미 끝났어 너는 근데 없으니까? 내가 정절로 다 안 잡히면 정절 카드 더 쓰면 돼 아 그랬구나
나는 안 잡히면 되는구나. 통화를 하고 있었구나. 당신은 루피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 타는 말은 법정에서 불량이 정될 수 있으며 도토리는 미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욕심 넘어라 권리가 있습니다. 빠이빠이. 저 그럼 치웠고요. 빠이. 와. 와, 이걸 잡히네. 어땠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감정을 느껴본 게? 진짜 너무 무섭고. 바보도 뭉치면 무섭지. 어, 너는 무섭더라. 그래가지고. 아, 거짓말 지금 셋 다 멘트가 똑같아. 너 이 씨발 새끼 이리 와. 너 어떤 말도 안 통해. 화가 잔뜩 나 있어가지고. 그동안 온갖 서름 모든 걸 다 담아서 수갑에 이렇게.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오늘 총 얼마를 쓰신 거야? 많이 못 썼어. 많이 못 썼어. 그러니까 나한테 쓴 거는 그 1차 때 밥 먹은 거 말고는 난 쓴 게 없어. 또 급해서 많이 못 먹었잖아. 어, 많이 막 거의 다 남겼어. 옷은 누구 산 거야? 애들? 아, 올리브영은 뭐야? 남자분. 올리브영에서 23,700원? 얘는 얼마 안 썼어? 한 3만원? 난 35,000원. 난 98,600원. 어. 그러니까 식대 너네 밥 사준 게 제일 많이 나왔네. 두 배로 줄게요. 이건 인정합니다. 저거 프레임으로 해갖고 저 빨간 거 찾아낸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바보. 아파트 뒤에 이 바보들의 반란. 다음에 한 번 더 뜹시다. 다음에 한 번. 그럼 우리 셋이 도망가면 잡을 수 있어? 한 명씩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일단 살을 빼야 돼. 그거 하려면. 안 뛰는 게 너무 힘들어. 카메라 끊으면 부를게요. 또 이거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바이바이.